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의사님, 자 조선주 최근의 흐름이 좋습니다.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오늘은 주춤하지만 어제도 흐름이 좋았고 최근에 외국이나 기관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게 조선 섹터인데 일단 미중 갈등 반사이익 기대감, 이게 단기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 진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해사기구 IMO라고 있는데 이제 2050년까지 이제 탄소 배출량 제로로 만들려고 하죠. 근데 친환경 선박 관련돼서 국내 조선 기업들이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수주도 증가 기대가 있다고 보이고 또 이제 중요한 게 그 국제 해사기구 산하의 그 해양환경보호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근데 3일 전부터 일주일 동안 지금 회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회의를 하고 있냐면 탄소 배출량에 대한 벌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일주일 동안 하고 있으면 아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또 이제 조선주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이라는 거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또 회의 끝나면 또 관련 뉴스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일본 조선 업체도 최근에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조선뿐만이 아니고 엔진 등 기자재 업체들도 뭐 4배, 5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흐름도 이 괴리율 상승률을 좀 좁혀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중고성과 신조선가 상승하고 있죠. 1분기 실적, 뭐 깜짝 실적 발표할 것으로 기대감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4월 8일에 일정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한 이제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 북미 최대 해양방위 산업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어 스페이스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미국 해군 함정에 대한 그 유지, 보수, 장비 관련된 협력 내용이 국내 조선사 일부 기업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정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선주 관련된 내용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손열호 팀장님. 자 바이오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바이오주 최근의 흐름 괜찮죠? 네, 수익 관점은 제약 바이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관점은 좀 진단 키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대본 준비를 FOMC 회의 발표 전에 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약하게 시작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어요. 다행히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제 코스닥 시장 브리핑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약 쪽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심하고 좀 투자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관련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좀 저가 매수에 들어 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 유예 보인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제부터 오늘까지는 뭐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관련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제약 바이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일정에 따라서 모멘텀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 갈등도 나왔죠. 제약바이오 갈등도 나오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어제부터 일본에서 A군 연쇄 구균성 쇼크 증후군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진단키트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알만한 뭐 파로사이바이오, ABL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은 ACR을 앞두고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다운 다음에 숨 고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정규장 봤을 때는 해당 종목들의 코스닥 제약바이오 외국인간 기관의 저가 매수 아래에서 해당 종목들이 저가 매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진단키트 관련 종목, 실적 갖고 있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도 갖고 왔고요. 나는 저번에 한올바이오파마랑 ABL바이오파마 매도했는데 이제 더 이상 제약바이오를 볼 수가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눌림목 공략이 가능하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알아 봤고요. 다음은 자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회사님. 네,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1.2%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수급도 좋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내 협동 로봇 시장 단연 1위 업체입니다. 최근에 그 이름이 이제 이롭틱스라는 협동 로봇이 있는데 그 담낭 절제 수술에 활용됐고 뭐 부산대랑 두산 로보틱스 등과 이제 공동 연구 통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제 향후에 뭐 대장암이나 뭐 직장 탈출 등 고난이도 수술에도 활용할 수 있을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해외 진출 검토도 하고 있다는 거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판매 채널이 올해 처음으로 이제 100개가 넘어서는 해가 올해다. 그래서 109개가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내년부터는 2년 동안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판매 채널도 한 13개에서 17개로 증가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가총액이 6조 정도 되는데
시장에서는 5월 MSCI 후보군들 한 5개 전후로 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후보군에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로봇주들 최근에 좀 꿈틀거리는 것 같은 모습인데 이게 단기 이슈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이 필요하겠고 목표가는 10만 3천 원, 매수 가격은 현재 수준 가격에서 뭐 분할 매수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8만 5,4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자 두산 로보틱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국내 1위 협동 로봇 로봇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포인트로 짚어주신 게 5월 MSCI 편의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여로 팀장님. 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 바디텍 매드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 일본 A군 연쇄 구운성 관련해서 매매를 정말 잘해라고 하신 분들은 뭐 국제약품이나 뭐 휴마시스나 수젠텍 이런 종목들을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난 진단키트에 관심이 있는데 조금 단기 수익 관점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바디텍 매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외 진단 제품의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영위를 하고 있고 면역 진단 카트리지 및 이 타액 자가 진단 검사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실적 기준을 쓸 때는 기고 효과가 선반영이 됐습니다. 기고 효과라는 것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으면 상대적으로 못해 보이는 효과거든요. 근데 다른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훼손이 된 다음에 일어나지 못했지만 바디텍 마디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14%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16% 증가하면서 실적이 차근차근 회복되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단키트 대신에 면역 진단기기랑 소모품으로 2024년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연구개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CIVDR이라고 해서 유럽의 어떤 통과하는 인증기관인데 여기에다 92개 제품 중에서 22종을 완료를 했고 이 추가적으로 92종까지 통과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통과를 통해서 유럽의 매출 통로를 확보하면은 이를 통해서 매출이 더 추가적으로 증가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의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진단키트 중에서도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으로 보인다.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15,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4,000원, 1차 목표가는 17,000원 잡고서 단기 수익 관점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단 키트 관련해서 바디텍 매드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실적이 좋아지면서 유럽 공략을 기대하게 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